좋아요, 좋아요. 시작했어? 네, 시작돼. 저작권 괜찮은 거예요? 뭐가 저작권, 노래 저작권. 너무 약간 잔잔하게 안 돼.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엄청 있어요. 여기 칸이 여기 한 칸, 그리고 크게 한 칸, 그리고 여기 또 조그만 한 칸 이렇게 있고 좌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엄청 편하게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 되게 예뻐. 와, 너무 예쁘다. 오늘 옷이 한 찰떡이네. 이게 매끈매끈한 재질이어서 얼룩이 잘 안 묻어요. 어, 뭐 보던 건데요, 선배? 저 이거 못 봤는데. 최근 거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최근 많이 봤는데. 요즘에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늘 머리띠를 하고 와서 사실 착용하지 못했는데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비츠 닥터드레. 괜찮아. 집게가 아주 탄탄해서 엄청 편하게 머리를 아, 또 저희 수 있습니다. 지갑은 수지 지갑인데요. 이오르. 카드는 별거 없고요. 명함을 많이 넣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우와. 저의 필름 카메라. 이거 파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 근데 약간 정들어가지고. 지금 벌써 내 다섯 번째 카드를 찍었는데 아직 현상을 하나도 못했어요. 윤재 거랑 같이 현상을 좀. 저 내일 할게요. 하겠습니다. 네. 귀걸이. 오, 이게 저는 귀를 안 뚫어가지고 귀찌를 하는데요. 요렇게 손바닥에 올려서. 귀찌예요. 아. 귀찌는 안 해요. 귀찌를 근데 하루 종일 하면 귀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하고 필요할 때만 한답니다. 오늘의 컨셉은 골드예요. 그러면 이 액세서리를 매일 아침 이렇게 챙기신다. 그럼요. 너 왜 나의 의문을 봐. 이거는 의문을 가지. 이어커프. 그리고 반지. 너 밑에 하고 싶어. 있는 거. 나도 있어. 반지. 혼자 못해서 못하고 있어. 그리고 제 최애 목걸이로 챙겨왔는데요. 저의 천칭자리 목걸이입니다. 베를린에 샀는데 진짜 아무리 맨날 차고 다녀도 녹슬지 않아요. 이거 14K인가요? 정체를 모르겠어요. 뭘 잘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주렁주렁 달지 않으면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서. 아, 보필을 크게 해야. 네. 맨날 절대 주머니에서 쏙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빠질 거. 아니, 이 정도면 기능이 있고요. 꼭 필요한 것만 담았어요. 왜냐면 저는 수정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니고 요즘에 또 마스크 때문에 화장 잘 안 하는데 또 디올이에요. 제가 디올 인건 디올인지 모르겠어요. 최신 컨셉. 반짝반짝. 이거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잘 안 해요. 왜냐면 마스크 묻을까봐 거의 거울입니다. 좋아하는 립이에요. 립밤인데 샤넬. 이게 엄청 예뻐. 부드럽게 이게 녹아들듯이 발려가지고 좋네. 이게 엄청 진해 보이는데 입술에 바르면 막상 별로 진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립이에요. 맞아, 이런 게 좋아. 제가 입술이 되게 잘 터가지고 막 립스틱을 잘 못 바르는데 이런 거 갖고 다니면 맞아. 다음 향수. 예쁘다. 템버린즈 향수예요? 고체 향수입니다. 오. 템버린즈의 시그니처 향이 있는데요. 영영영 이렇게 바르면 향이 체인이 맡은데 체인 한 번만 향 한번 맡아주세요. 지금 체인, 템버린즈 매장에 온 것 같아요. 체인 향이. 아, 진짜 냄새가 욕까지 나. 나 안 나지 왜? 확 나. 진짜 템버린즈 매장에 온 것 같아. 그래서 시그니처구나. 에, 기사를 쓴다 지금. 그래서 시그니처구나. 잘 요즘 필수템. 오. 핸드 세니타이저입니다. 오. 이게 향을 이것도 여러분 향을 맡아주세요.
붙어 있어요. 좋아. 내가 비누향. 비누향. 되게 좋아. 근데 이게 좋은 점이 그 특유의 알코올 냄새가 안 나고 좀 끈적거리지도 않고 좋아요. 향이 맞아, 좋아요. 근데요 이것도 이거는 초록색이야. 초록색이에요. 이게 내 머리띠 색인가요? 네 머리띠 색이에요. 대만 컬러. 그럼 이게 어디 가냐면 밀크. 어디 거냐? 이게 뉴욕 갔을 때 세포라에서 샀어요. 다음은 핸드크림. 이거 나 또 덧붙은 덧붙은 해? 그럼 이거는 조금에서 갖고 다녀요. 아 귀엽다. 핸드크림. 좋다. 약간 그렇게 작아야 좋더라고. 근데 그런 사이즈가 많지가 않아. 그니까. 조그만 게 좋아요. 향기가 납니다. 저는 알콜 수압인데 5센트 거. 필수템이죠 요즘? 요즘은 언제나 갖고 다닌다. 내가. 저의 5센트. 파우치 뜨시. 여기 아이 다 한번 놔주시겠어요? 한번 다 훑어주세요. 이쁘게? 이 파우치 넣으면? 사실 안 보여요. 저는 윤재롱둥이에요 여러분. 윤재롱둥이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나는 생각해서 오늘 카드. 이거는 오늘 놀림거리. 오늘의 놀림거리. 아니, 아니야. 놀림거리 엄마 가방 갖고 왔는데요. 그럼 읽어주세요. 브랜드 한 번. 맞아, 읽어. 아 이게 브랜드. 그러니까, 나처럼 됐나니까 발음이. 이제 하나씩 저는 가방을 저도 꺼내드릴게요. 어떤 거를 먼저 할까요? 지갑이요. 자, 지갑 주세요. 원래 와 색깔 예쁘다. 제가 미니미트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M이 여기 써져 있고요. 이게 가죽이 조금 상처가 나기 쉬운 가죽이긴 해요. 하지만 이 컬러가 너무 딱 포인트가 되고 작지만 작지만 딱 되게 포인트가 돼서 오늘 많은 것도 소개해. 오, 이걸 봐. 카메라 배터리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왜 들고 오셨어요? 카메라, 오늘 제 카메라 이거 협찬이거든요. 저 헤이도 스탑 그 채널의 협찬이어가지고 그 무료 광고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의 그 파우치거든요. 이게 뭔지 이름이 뭐지? 아이오에오에라는 파우치인데요. 소통이랑 세트네. 네, 저와 같이 이제 소개할 친구가 이거를 너무 예쁘게 들고 있어가지고 저도 구매를 했는데 하나씩 어떻게 꺼내드리면서 보여드릴까요? 이거 스튜디오 맥 이거는 선물 받았어요. 받고 있는데 저한테는 조금 매트해요. 저는 좀 촉촉한 걸 쓰는 스타일인데 포인트가 저 볼에 있거든요. 저 화장의 포인트가 볼에 그래. 있기 때문에 볼 한번 보여주세요. 볼에 있기 때문에 볼을 해주려 항상 볼 치크를 들고 다니고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약간 밤이에요. 밤 형태에서 이렇게 오오오 자연스러워. 약간 자연스러운 광이 텐더룩. 되게 유명한 텐더룩. 세이타이즈 중요하잖아요. 앞서 선배가 말씀드렸듯이 세이타이즈 굉장히 이건 저는 캘리포니아 시트러스 역시 유학생 시트러스인데 레몬 향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머리를 비록 잘랐지만은 비록 머리를 지금 잘랐긴 했지만은 제가 또 곱창을 또 하루에 한 개씩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파란색이네. 언제든지 머리를 묶을 수 있는 짧더라 묶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가 실로 떠주는 곱창 헤더에 제 소통이랑 아주 잘 어울리죠? 이쁘네요. 이 이지덕 릴리프라고 있어요. 제가 패치 애호자거든요. 맞아. 아 맞아 이거 오늘 갈지도 나한테 안 알려주고 그래서 오늘 보라고. 진짜 얇아요. 이거 3일을 붙이고 세수를 하고 때를 밀어도 안 비켜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게 어떻게 떼요? 떼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긁어서 떼면 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너무 억지로 무리를 가하지 않으면 이게 떼지지가 않아요. 여드름 패치. 보여주세요. 패치인데 이 이지덕 릴리프가 뷰티 릴리프가 있고 파란색 이건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파란색 릴리프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릴리프가 있어요. 뷰티 릴리프가 아니라 그냥 릴리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드름이 터지고 나서 붙이는 거. 이거는 여드름이 올라오고 있을 때 붙이는 뷰티. 아. 근데 저는 이제 여드름 올라올 때 만지기 싫어서 붙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뷰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게 굉장히 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꼭 여드름이 자주 나시는 요즘 마스크 때문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시니까 이거 사서 꼭 발라보시고 바랄게요. 어디서 팔아요? 이거요? 약품에서도 팔고요. 그리고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저는 대용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건조하니까는 저 이 글로시의 립밤이거든요. 이거는 망고향인데요. 냄새가 진짜 그냥 먹고 싶어요. 그냥 이거를. 냄새가 맡아보세요. 오 완전 그냥, 망고. 네 그냥 망고를 때려 박았고 평소에 사실 갖고 다니진 않아요. 이것도 추천을 받아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이 상탈 크림인데 냄새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안 쓸 것 같고 뭔가 이걸 맡으면 딱 내 기억이 날 것 같은 그런 향수예요. 한번 맡아보세요. 이게 맞아 내 스타일. 하여튼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내 스타일 아니야. 하여튼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네네 맞았어요. 스타일 너무 예쁘네요. 선물 받았어요. 어떤 예쁜 사람이 선물해줬어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USB 넉넉한 128기가를 이제 들고 다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저는 또 편두통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편지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 저는 안검증이기 때문에 메디컬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이 입술의 조합. 되게 입술이 예쁘다고 한 날 제가 바른 입술. 이거 진짜 두 개 꿀조합인데 힌스의 이거는 얼루어먼트. 얼루어먼트 이건 틴트예요. 약간 조금 뭔가 흰기 있어 보이지만 하지만 바르면 흰기 없어. 아 네. 안 해주시나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를 발라주면 나스 이건 이거가 뭐 익스프레스인데 이거를 바르면은 이제 색깔 안 보여주시나요 두 개 다? 아 색깔 보여드릴게요. 오. 틴트 힌스는 이거 이런 색이고요. 립스틱은요 이런 색이거든요. 예쁘네. 잠깐만. 오 이거를 두 개를 이제 합치면 이제. 어. 이제. 강렬한데. 어 이쁘네. 필터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 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써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왜 첫 번째로 첫 번째는 안경만 나와 있었고 두 번째는 예쁜 언니가 이렇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줄을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줄을요? 줄이 유행이잖아요. 아. 그래서 오 파우치가 되게 예쁘시네요. 근데 줄 이게 줄을 이렇게 낄 수 있거든요. 여기 안경에다가 당연한 멋쟁이다. 이거 LJ 생활이다. 정말 귀엽네요. 선물해 주셨거든요. 제가 선물해 주셨어요. 이거는 방수 케이스예요. 에어팟. 그래서 가방에 사실 매달고 다니려고 산 거였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제 방수를 할 수 있게끔 엘라고 이거 엘라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어머머. 이렇게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서현 선배 뒷자리에 앉아있는 강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앞에 윤지언니가 설명했던 미니뮤트. 와 여기 그것도 제가, 그거예요? 어 맞아. 근데 나 이거 진짜 맨날 들고 다니잖아. 진짜 이거. 맨날. 진짜 맨날. 이거 진짜 어디에 안 어울리는 옷이 없어. 첫 번째는 이제 지갑. 이렇게 카드 이렇게 넣는 건데 그냥 이제 여기 이제 그런 동전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그래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안 다치는 거 그게 좀 단점. 근데 요즘 필수템 같은 거 핸드크림 진짜 많이 바르는데 손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약간 좀 큰 거로 들고 다니고 이게 좋은 점이 냄새가 별로 안 강하다는 거. 그래서 약간 지하철에서 꺼내 발라줬고 오가닉 핸드 세니타이저 이거 어디 거지? 닥터브로너스. 아 네 닥터브로너스일 거예요. 근데 냄새가 되게 냄새 약간 좋더라고. 정의할 수 없는 향이야. 뭔가 허브 향? 뭐라고 해야 되지 모르겠어. 특이해. 오 냄새 좋아요. 약간 특이한 향 되게. 이건 기름 종이. 이거 근데 한 번, 솔직히 한 번도 안 썼는데 지금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기름? 기름 많아요? 저? 아니 건조한데 지금? 진짜 한 번도 안 썼는데 올리브영 갔다가 올리브영 가면 뭔가 사고 나오고 싶어지나.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찹 해가지고 찹 좋다. 찹 예? 진짜? 다시 이걸 하고 떼고 오 이거 진짜 꿀잼이다 이거 해서 또 찹 저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볼게요. 네? 네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럼 그 채로 얼굴을 두드려도 되는 거구나. 그쵸 이렇게 찹 이렇게 응 그래서 떼서 버리고 어. 여름에 잘 쓸 것 같아서 미리 샀어. 이거는 근데 그렇게 추천하는 템은 아닌데 약간 마스크 안에 붙이는 그런 아로마 패치 같은 건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마스크 안에서 이 냄새가 퍼져요. 근데 냄새는 좋은데 너무 빨리 냄새가 빨리 날아가고 하루도 안 가나요? 네 하루도 안 가요. 많이 쓰셨네요. 아, 네, 맛있어요. 맞아, 한 개만 남았어. 그렇게 추천하진 않지만 재구매는 안 하세요. 코로 숨을 쉬게 해줘서 좋아요. 입으로 숨을 쉬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냥 향수 뭐야 이거? 이거 휴대용기.
이거 여기 뒤로 해가지고 향수 거기 앞에 꼭꼭꼭꼭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요. 우와. 어디서 팔아요? 인터넷에서 팔아요. 이게 되게 유명한데 향수 그걸로. 근데 이거 안에 들어있는 퍼퓸 뭐예요? 아 이거는 아. 그 딥티크의 무슨 오로즈? 아닌데 딥티크의 로즈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선물 받은 립. 아까 그거 친구네요. 네. 립을 꺼내볼게요. 제가 립을 좀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립이 기본 3개. 립스틱 하나, 틴트 하나, 촉촉한 거 하나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요. 저는 무조건. 인간샤넬. 뭐 인간샤넬이시네? 그러네? 아 이거 약간 의도는 아닌데 이거는 그 샤넬 그 밤 사러 갔다가 그 선생님께서 선생님 아 거기 판매자분께서 약간 신미나 그거라고 약간 꼬셔가지고 산. 아 예쁘다. 이거는 이제 받은 거. 좀 더 짙은. 예, 좀 촉촉해요. 색이 있는 걸 좀 즐겨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립밤도 이제 색이 있는 걸. 이거 봐요. 냄새 한번 맡아보게. 이거 여기는 냄새가 좋아. 이렇게 냄새 좋아. 이런 느낌? 이거는 파우더. 아 뒤에 달려. 뒤에 달려. 뒤에 달려 파우더. 아 이게 내가 들고 다니는 게 파우더는 솔직히 안 가리는데 이게 브러시가 있어서 좀 위생적이다. 위생적이다. 어? 그냥 피니쉬 파우더. 아. 포송포송. 아, 뽀송뽀송. 뽀송뽀송. 어, 이것도 맨날 쓰는. 다른 파우더. 난 지금 4명 중에 3명이 메쿠션이네. 그니까. 근데 이건 나 진짜 한 3통, 아니 4통 넣게. 제가 인정할게요. 개런티. 아. 그거 할게요. 아이고, 거짓말. 진짜 촉촉하고 엄청 얇게 발리고 색깔도 되게 예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쿠션을 써도 이건 무조건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아 건성도 아니고 약간 민감성이거든요. 이거를 부적으로 갖고 다녀. 이걸 다 써도 거울 보려고 갖고 다녀. 이거를 갖고 다녀. 내가? 너가 아닌데. 아니야. 너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난 뭐 들은 거지? 그 섬유유연제 담았어요. 고기 먹거나 뭐 김치찌개 이런 거 먹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선영이가 준 파우치인데요. 근데 이 발암 물질 있대요. 어머. 치실? 이걸 또 공개해야 되나? 치실도 또 이게 특이해. 세니타이저? 뭐 등등. 이거 밴드 이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나와. 알차다. 끊임없이 나와. 이게 진짜 자, 너 엄청 많이 들어가. 그냥 이렇게 반지. 여기입니다. 소윤이는 많은 액세서리를 하거든. 맞아, 맞아. 반지 좋아하니까. 끝. 소연 선배님 옆자리에 앉아있는 지선영이라고. 얼마 전에 샀어요? 얼마 전에 샀는데 레멜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이에요. 옆으로도 멜 수 있고 크로스백으로도 멜 수 있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맨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옆으로 일어나야 될까요? 네. 이렇게 멜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가죽이 좋아 보이네요. 가죽이 좋아요. 다이어리 있네요. 이게 오브젝트 다이어리인데 원래는 그냥 흰색인데 제가 여기 포스터를 마음에 드는 거를 잘라가지고 다이어리 꾸미는 걸 좋아해가지고. 진심 받으시죠? 글씨가 너무 예뻐요. 그죠? 진짜 잘 꾸몄다. 2월밖에 안 돼가지고.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그죠? 이거 근데 하나에 3,000원이에요. 미쳤다. 너 이런 플렉스를? 심한 것 같아 이거. 팬인데 이게 진짜 추천 완전 왕추. 진짜 좋아요. 시그노 0.28인데 진짜 글씨가 예쁘게 써. 오 글씨가 예쁘세요? 아, 이렇게 얇게 써는. 제 문구 좀 봐주시면 남자는. 아 거기서요? 네. 귀엽죠? 이거네요. 이거는 얼마 전에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가죽인데 비스가 잘 나고 따뜻하지만 그게 또 이 친구의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 르메르랑 협업으로 되게 유명해진 브랜드. 이렇게 있고 이게 약간 이게 잠깐 이렇게 흘러내기는 절대 빠지지 않아요. 흘러내지만 아, 절대 빠지지 않고 안전하고. 이거 카드. 그냥 카드 넣는 게 두 개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뭐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가벼워가지고 색깔도 여러 개서 추천합니다. 좋네요. 어? 잠시만요. 나 르라보를 좋아해가지고 르라보 핸드크림인데 이거는 히노키 향이고요. 이게 좋은 점이 완전 되직해가지고 조금만 발라도 좋아요. 그리고 이거 완전 얘가 이름이 시어 버터? 그거라가지고 왜 웃으시죠? 손을 소심하게 내밀고 있었는데 다들 짜가다고 짜가다고 되게 비싸가지고 혼자만 쓰셔야 돼. 이렇게 캐무시하고 있었어요. 보습이 뛰어나요. 냄새가 진짜 좋아요. 오. 그래도 좋죠.
완전 우디우디. 맞아. 이거는 스탠버린트에서 샘플로 받은 건데 이렇게 향마다 다 있어가지고 그냥 친구 주거나 하나 가져줄래? 뿌리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 가져줄래? 한 개씩 드려도 저 괜찮아요. 아, 저도 괜찮아요. 그럼 저 혼자서도 괜찮아요. 탬버린트 거고요. 탬버린트 아주 좋아하시네. 인간 탬버린트시네. 인템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뽑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어드름처럼 따는 겁니다. 또 탬버린트. 아 이거 너무 좋아. 네. 향수는 아니고 룸스프레인데 그 약간 점심 먹고 난지나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때 뿌려주면 됩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염색을 해가지고 거기 선생님이 주신 건데 그 탈색모나 그런 머리 상할 때 로레알 건데 이렇게 짜가지고 머리에 바르면 머리 끝에 바르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립밤인데요. 네, 이소 거고요. 립밤도 있었어? 립밤 나왔는지 몰랐어요. 이게 얘네 립밤이 튜브처럼 짜는 거랑 이렇게 바르는 게 있는데 저는 바르는 걸 좋아해서 이거를 샀고요. 이거 약간 코코넛 향이 나요. 이석 자외선 차단도 되는 립밤이에요. 좋네. 오늘 아셨죠? 방금 읽어보고 알았네요. 오늘 아셨네. 이거는 빨간색으로 깔맞춤을 했어요. 프라이탁이다. 네, 이 프라이탁 키링이고요. 이거는 엘라고 빨간색 케이스. 엘라고가 인기가 많아. 엘라고가 국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파우치입니다. 이거는 키티버니 포니 거고요. 이렇게 망사로 돼 있어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아, 그게 좋다. 좋다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호평도 되고. 이거는 윤지 언니 거랑 똑같은 건데요. 저는 좋았는데 언니가 호평을 해가지고 호평은 안 했어요. 저는 근데 매트한 거를 되게 좋아해서 쿠션이랑 립도 다 매트한 것만 써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제 메이크업 하는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샀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신뢰있다. 그죠? 이거는 디올 립스틱인데 서현 선배가 졸업 선물로 선물해줬어요. 그러니까 선배는 디올 루즈 디올 314호 완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우와, 네. 우와 예뻐. 이거 안에 베이스로 바르고 딴 거를 바르면 진짜 예뻐요. 잘 듣고 예쁘지 않나요? 우와 너무 예쁘다. 너랑 잘 어울린다. 근데 약간 제가 바르니까 엄마가 김치 먹고 왔는 당근 친구 같다고. 샤넬 루즈 얼루어 잉크 퓨전. 이거 완전 이 색깔이 인기가 엄청 많다고. 아 진짜? 806호 핑크 브라운인데 이게 엄청 품절 대란이라고 막혔어요. 이건 약간 촉촉한데 바르면 바로 매트해지는? 맞아. 기속력이 좋나요? 네 완전 좋아요. 오 예쁘다. 그래서 완전 구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백화점인데 있어가지고 그냥 뽀송해지고 바로 말라버려요. 와. 내 스타일이야 약간. 오 예쁘죠? 그러네. 예쁘다. 와 정말 한가득이네요. 많은 아이템을 제가 가득 차 화면에. 사실 안 보여요. 말이 많았다. 유토.